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입니다. 자, 오늘부터 할 게임은 스르라미 울적이입니다. 일단 제 1장인 오니카쿠시 편이고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공포 게임 겸 공포 게임이라고 할수 있나? 나는 근데 원작을 해본 적은 없거든.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것만 봤었고. 원작은 처음 하는데, 이번에 뭐, 한글화가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1장은 심지어 그 용기사 세븐에서 무료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무료로 풀었기 때문에 사본 게 아니고 1장은 무료예요. 나머지 장은 샀어요. 내가 나중에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샀고, 그리고 뭐 설정을 통해가지고 뭘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기본 세팅으로 돼 있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마 문제가 되는 장면들은 편집을 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원래 좀 잔인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니카쿠시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내가 얼마나 할진 모르겠네. 일단은 한번 엔딩을 보도록 하죠. 오니카쿠시 시작하는 장. 스르라미 울적의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니카쿠시 편은 이 세계에 당신을 초대하는 시작편이 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부디 히나미자와에서 생활을 만끽해 주세요.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부디 그 느낌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게뭐 무슨 난이도가 높다는 거지? 게임에 뭐 특별한 난이도가 있나? 부디 한탄하지를 말기를. 세계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부디 한탄하지 말기를. 당신이 세계를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당신은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프리데리카 만 카스텔. 본 작품은 등장하는 인물 제품 및 단체와 실제와는 무관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1983년 쇼와 80, 58년 초여름. 뭔가 몽둥이로 내리치는 소리가. 어차피 멀어질 거라면 몸이 멀어지기를 바랐다. 믿었다. 아니, 지금도 믿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믿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그저 믿고 싶을 뿐이라는 사실을. 얼굴을 엉망으로 적시는 눈물도.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데 울음소리도 너무 바보 같아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 깨달음에도 눈물은 멈추는 일 없이 얼굴을 가득 적셨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던 소리가 멈추고 주위가 비로소 고요해졌다. 그 고요를 메우는 것은 스르라미의 울음소리뿐. 그런데도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들릴 리가 없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까. 울고 있는 것은 나뿐.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던 그녀의 얼굴엔 표정은커녕 감정조차 없었다. 그녀가 날 위해 울지 않는다면 나도 그녀를 위해 울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아프도록 눈가가 시린 건 어째서일까? 그래도 멀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서이다. 이제 충분하잖아? 내 안에 또 다른 자신이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이제까지 몇 번이나 이 마음을 버릴까 망설였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까지 이 마음을 지켜오지 않았던가? 내려놓으면 마음이 좀더 편해질 거야. 그걸 알면서도 나는 믿기로 다짐하지 않았던가? 내 괴로움을 아는 이도, 위로해줄 이도, 오로지 나뿐. 어이, 나.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편해져도 괜찮아. 게다가 버린 게 아니야. 그녀와 함께 두고 갈 뿐이야. 꽃을 바치듯. 자, 마음을 가라앉히자. 이미 오른팔은 마비된 것 같지만 힘껏 휘두르자. 한번 내리칠 때마다 하나씩 있는 거야.
너의 친절함이 기뻤어. 너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기뻤어. 네 머리를 쓰다듬던 그 시간들이 좋았어. 아이고. 그럴 때마다 수줍어하던 네 모습이 좋았어. 누구를 죽이는 거야, 지금? 이걸로 마지막이야. 이걸 내리치면 모두 잊어버릴 거야. 너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꽃다발. 시작부터 어쩌면 나는 너를 좋아한 건지도 몰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애니메이션만 봤지 원작은 한 번도 접해보진 않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오, 야, 노래가 들어요? 깜짝이야. 야, 한글화를 되게 잘해놨네.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사실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는데 일단 처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소리가 조금 큰 것 같기도 하네. 아까 쓰르람 소리는 되게 작았는데 노래 소리는 되게 큰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니? 노래가? 야, 방금 실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그림체가 원작하고는 좀 다른 그림체일걸요? 좀 업그레이드 된 그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벌레가 너무 생동감이 넘쳐. 네. 웨어웨어 도전 과제를 달성했대. 누군가가 계속 사과하고 있다. 아 이제 막 자동 재생이 있고 뭐 넘어가기 있고 로그 있고 막 메뉴 빠른 저장 막 이런 거 있네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원래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뭐 선택지? 뭐 이런 거 분기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저장하지 않나? 난 저장해봐. 그녀는 무엇을 그리 슬퍼하는 것일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자니 조금 미안해서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했다. 친척의 장례식 때문인지 모처럼 다시 들린 도시였다. 이 도시에 바로 지난달까지 살고 있었으면서도 새삼스레 도시의 풍경과 분주함이 압도당했다. 고층 빌딩의 넓은 도로, 노래하는 것처럼 소란스러운 횡단보도의 멜로디, 역 앞에서는 떠들썩한 선거 연설조차 묘하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런 떠들썩함이 없다. 오직 매미가 우는 소리와 맑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리고 쓰르람이 우는 소리뿐. 매미하고 쓰르러미는 조금 다른 종이죠. 그 고요함에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을 느끼게 된 건 얼마 전부터였다. 분명 지금 사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 드는 햄버거 가게는커녕 자동 판매기조차도 없다. 레코드샵도 레스토랑도 없고. 레스토랑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락실조차 없다.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는 말할 필요 없다. 근처에 시내까지 나가면 있긴 하겠지만 자전거로도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다. 산골 산골에.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다. 전화 살던 마을에는 확실히 레코드샵도 오락실도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었지만 별로 자주 들리진 않았다. 아이스크림 가게만 해도 10년이나 살면서 한 번도 들리질 않았으니까. 한 번쯤은 먹으러 가면 좋았을 텐데. 새삼스럽지만 조금은 후회된다. 누군가가 아직도 계속 사과하고 있다. 그녀는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 이만큼 사과했으면 이제 용서해줘도 괜찮을 텐데. 그녀도 이렇게까지 계속 사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고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누군가에 나는 조금 화를 냈다. 어떤 잘못이든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없다.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사과하고 있다.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걸까? 도대체 그녀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면 더더욱 용서해줘야만 한다. 그녀가 아무리 사과한다 한들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이렇게도 비참한 목소리로 계속 사과하고 있다. 이봐, 그녀가 용서를 구하는 누군가요. 이제 적당히 하고 그녀를 용서해줘. 이렇게 비참한 목소리로 사과하고 있으니까. 게이치, 오, 깜짝이야. 서로 죽소. 게이치 이제 다다. 오키나사이. 일어나거라.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나를 찌를 때쯤 간신히 졸린 눈을 떴다. 이제 시작이네. 이제야 겨우 열차가 종점에 도착한 것 같다. 신칸센이니 전철이니 몇 번이나 갈아타고 수시간. 창밖의 풍경은 반나절까지 있던 도시와 같은 나라인지 아니 같은 시대인지조차도 의심스럽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차를 갈아타고 산길을 달려야 한다. 지나가는 풍경들인가 보죠? 그림들이 생각보다 좋네.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산길이 갑자기 열리는 장소. 참고로 여기 쓰르라미 울적에 등장하는 히나미자와 마을은 실제로 일본에 있는 곳입니다. 실제 배경이 일본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 하지만 실제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픽션이라는 걸. 왼쪽에 살짝 그 빗줄기가 하나 있네. 이게 검은 화면이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고 왼쪽이 좀 나무. 여름이 찾아왔지만 아침 공기는 시리도록 차가웠다. 그 대신인지 폐를 끝까지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드르륵 하고 창문을 열어보면 눈앞은 온통 초록색. 나무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웃집도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풍경과 아침 공기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인 셈이다.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신선한 공기로 폐를 가득 채운다. 공기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을 이 히나미자와에 오고 나서야 처음으로 알았다. 재빨리 학교 갈 준비를 끝내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거겠지? 아버지는 화가다. 그래서? 이런 설정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색적인 모양새와는 별개로 꽤나 태평한 집이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자고 싶을 때 자고, 자신이 내킬 때가 되면 그제서야 일을 한다. 그 태평함이 부러워서 초등학교 때쯤 장래 희망란을 화가라고 적자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셨던 적이 있다. 물론 놀고 싶어서 그렇게 적은 건 비밀이지만. 어머니가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린다. 식탁에는 김부터 채소절임, 날달걀에 연어구이까지 차근히 놓여진다. 내 어머니의 집은 무섭다. 완벽한 한치의 틈조차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아침 식사였다. 스케줄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무슨 일에도 빈틈이 없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된장국이 담긴 냄비를 가져온 어머니는 오늘 아침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 거친이 히코시데키테카라 케이치가 하야오키니나테 우레시이와네. 여기 이사 온 뒤로부터 케이치가 일찍 일어나서 너무 기쁘다. 하야오키 시나이토 아사메시오 쿠이소비레룬다요. 늦게 일어나면 아침을 못 먹으니까.
착한 아들이라고 칭찬받자마자 투덜대는 말투를 쓰는 자신이 조금 웃었다. ご飯はいっぱい? それとも半分くらいでいい? 밥은 가득? 아니면 반 공기만 줄까? 야마모리 수북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앞에 두고 한껏 코로 맛을 느낀다. 그리고 계란을 밥 위에 세차게 끼얹는다. 여기에 오독오독 씹히는 채소절임이 더해지면 아침이 완성된다. 오늘도 나쁘지 않구만. 오늘도 최고. 어머니는 내 멋들어진 식사법을 보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거친이 히코시데키테카라 케이치가 조식을 깎아서나인데 우레시이와네. 여기 이사 온 뒤로부터 케이치가 아침밥을 거르지 않아서 정말 기쁘단다. 도시에 살던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로 바빴다. 지각 직전까지 자기 일수라 아침도 거의 먹지 않았다. 나도 진짜 아침 아예 안 먹거든. 어머니가 매일 준비하는 아침밥을 보이콧하는 게 학원을 강요받던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반항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반항기였던 걸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들어주는 아침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리던 옛날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집에 살면서 지금까지 두들겨 맞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다. 어머니가 시계를 보더니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나를 재촉했다. 서로서로 레나짱과 마취하세는 시간이잖아요. 슬슬 레나짱하고 약속 시간이지? 이서이데 이서이데 서두르렴.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아이와 등교하는 상황을 등하교하는 상황을 즐기는 거다. 레나는 나와 같은 반 친구다. 남을 챙기는 걸 정말 좋아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부지런하게 매일 아침 나를 기다려준다. 이 나이대 남자애로서는 여자애와 함께 등교하는 건 좀 거북하지만 뭐 매일매일 의리에게 기다려주는 친구를 계속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겠지. 그보다 레나 얘는 매일 아침 몇 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된장국을 쭉 들고 오는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레나짱, 요츠케모노 아리가토って 伝えてね. 레나에게 채소절임 고맙다고 전해주렴. 채소절임 엄마께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채소절임을 사온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줄 알았다면 좀 더 맛을 보면서 먹을 거야. 아요! 가요! 가요? 케이치쿤! 케이치쿤! 어하요! 좋은 아침. 아침에 상쾌함을 그대로 담은 쾌활한 인사에 이쪽까지 기분이 좋아진다. 아이가오라즈 하에나. 변함없이 빠르네. 다만이와 논비리 아사네보시다때인다세. 가끔씩은 한걸음게 늦잠 자도 괜찮아. 오네보시더라 케이치쿤을 맡아세자잖아. 내가 늦잠 자면은 케이치쿤이 기다려야 하잖아. 정말로 부지런하고 좋은 녀석이다. 손톱이야 오이테크. 그럴 때는 먼저 가버리면 되잖아. 케이치쿤 스메타이. 차가워. 이츠모 맡테테 아게테루노니. 언제나 기다려줬는데. 삭삭 오이테크. 향안이 가버려야지. 키리키리 오이테크. 냉정하게 가버려야지. 도시테 스메타인다로. 따로. 아 이거 번역 읽기가 좀 오글오글 거린다. 어째서 그렇게 차가울까? 까나? 원래 까나라 그러지 않나? 레나가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울고 웃는 정말로 재밌는 녀석이다. 으서. 짠또 맞대요. 거짓말이야. 반드시 기다릴 테니까. 이 한마디에 레나는 몸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얼굴이 순식간에 홍조를 띈다. 아리가토. 고마워. 레나가 그르마데 ずっと 待ってる. 레나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게. いつまでも. 언제까지나. ずっと. 하와와. 레나는 홍당무가 된 채 머리에 김을 내며 사고를 정지하자. 어쨌든 이 녀석은 이런 뻔한 말에 너무 약하다. 이만큼 놀려먹는 보람이 있는 녀석도 듭니다. 레나와 로맨스 모노의 문구본와 읽은 것도 알까? 레나는 로맨스 소설 같은 거는 읽어본 적 없어? 없어. 읽어본 적 없어. 그 반응은 짐작하건대 흥미는 있지만 부끄러워서 살 수 없었던 걸까? 읽어도 큰일이다. 얼굴이 붉어져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아. 소소. 오후쿠로카라 덴곤. 스케모노 상큐 데시타 때. 엄마가 채소절임 땡큐래. 또 이타시마시테. 참만해. 또 됐다. 어땠어? 쇼파크 나갔다가나. 짜진 않았어? 거의 안 먹었는데? 별로 짜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할 정도였다. 맛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지만 나란 녀석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성격이 아니다.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데. 아노 츠케모노 츠케타노와 레나카. 그 채소절임 맞는 게 레나야? 레나노 오카산카. 아니면 레나의 어머니? 에? 나데 기쿤다로.
어째서 묻는 거지? 쇼빠간다? 짰단 거야? 안절부절 못하는 거니 제대로 찌른 거 같아. 레나가? 레나는 오카상가? 레나일까? 아니면 레나의 어머니일까? 나한테 죽은다 이거 기쁜다로 따로. 어째서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거야. 노치가 죽었다가네. 감소가 이치지르시크 가와루. 어느 쪽이 만들었냐에 따라서 감상이 많이 달라지거든. 조리 과정을 다시 되짚으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꺾으면서 소금의 분량을 떠올려보는 레나. 딱히 괴롭히려던 건 아니지만 놀리지 않고 놔둘 수는 없는 녀석이다. 이런 것에 기쁨을 느끼는 남자는 분명 최악이었지. 나 같은 남자 말이다. 레나는 몇 번이나 숨을 삼키고 나서야 쭈뼛쭈뼛 입을 열었다. 레나다게도 내가 만들었는데 음악았다. 맛있었어? 응? 응? 前回に続き 나かなかだったぜ. 저번보다 좋았어. 레시との相性は 最高だった. 밥하고 궁합이 정말 최고였어. 다시 얼굴을 붉힌다. 조금은 멍해진 느낌으로. 진짜 정말로 놀려먹는 보람 있는 녀석이다. 레나가 나쁜 남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보이다. 힘내라 레나. 내가 보통 사람만큼은 되도록 단련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제멋대로 결심하고 만다. 이코세 미오 맡아세르토 아이츠 으르사이소. 가자고. 미오는 기다리게 하면 시끄럽게 구니까. 가만히 두면 언제까지도 멍하게 있을 것 같은 레나를 정신 차리게 한 뒤 우리들은 학교를 했다. 이 툭하면서 빨개지고 멍해지는 이상한 녀석은 류구 레나. 아직 알게 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상한 게 이름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 보지. 미짱, 어하여. 미짱, 좋은 아침. 다음 약속 시간에 우리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렴풋이 보인다. 상대도 우리를 눈치채고 손을 흔들었다. 어? 기다. 어서요, 2人とも. 있잖아, 둘 다. 이츠모 어서이노와 오마이노 호다로. 항상 늦는 건 네 축이잖아. 부지런한 레너와 달리 마이페이스인 녀석이다. 이 녀석은 손오잡기 미온. 일단은 상급생으로 반의 리더격이다. 어하요, 레나. 아, 그래? 나이가 더 많아? 케이짱, 오히사시부리. 좋은 아침, 레나. 그리고 케이짱 오랜만이야. 몇년부리댈게. 몇 년만이지? 2일까지가 야슨데네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 주말이 지났나 보네. 소다게가? 그랬던가? 마에니 아타토키와 こんなに 치짝테 かわいかったのにな. 전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나 귀여웠는데 말이야. 미온의 시선이 나의 가슴으로부터 쭉 내려와 다리 사이에 도달한다. 전에 만났을 때 그렇게 귀엽다는 것은 그것인가? 미리 말해두지만 보여준 적은 없다. 혹시나 해서. 여기 대사가 없어. 그래 맞아, 훌륭하게 잤다고. 보면 놀랄걸? 씩씩해진 데다가 위에 수염까지 자라서는 말이지. 아침마다 힘이 넘쳐서 큰일이야. 이거 왜 갑자기 대사가 없냐? 이번에 보여줄 테니까 인사라도 해봐. 이번이 아니라 지금도 좋을 텐데 말이야. 가끔은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건 어때?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드는 저질토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미혼 녀석이 이따금 아저씨 같을 때가 있다. 막 갔다. 아 잠깐만, 이거 왜 갑자기 소리가 나와? 원래 없는 거야? 아니면은 음성을 끄는 건 없을 거 아니야. 뭐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 볼까요? 좋아, 알았어. 대공개다. 후회하기 없... 앗! 내가 지퍼에 손을 대자 레나가 당황하면 말 사이에 끼어든다. 네네. 아, 그냥 없는 부분이었나 보네. 저기 무슨 이야기야? 나노 하나시다로! 나노 하나시다로! 무슨 이야기일까나? 빨간 얼굴로 허둥지둥하며 모르는 척하는 레나지만 확실히 이해하는 게 틀림이 없다. 너다다? 어땠어? 久しぶりの 都会はさ. 오랜만에 들린 도시네. 미호는 그제서야 저질 토크를 그만두고 겨우 아침에 상쾌하며 어울리는 화제로 돌아왔다. 소식대에 있다다게다세. 아와타다시다게다따요. 장례식에 다녀왔을 뿐이야. 어수선했을 뿐이라고. 데사, 사가시토이테 그레다. 장례식장 갔다 와서 이틀이. 아. 단원도 3일 아니야, 원래? 부탁했던 녀석 말이야. 오마이. 히토노 하나시 키테나이다로. 너 내가 한 말 안 들은 거지? 오레와 소식대 카에타다게다세. 난 장례식에 갔을 뿐이라니까? 오모차야 메그리오 시테르 요유난가 나갔단다요. 장난감 가게에 돌아다닐 여유 같은 건 없었어.
ちっちっち。おもちゃ屋とホビーショップは全然違うよ。장난감가게하고하비샵은전혀다른데특히용모노こっちじゃなかなか手に入らないからね。특히여기서는수입품같은거는꽤구하기힘드니까미짱마타게임의話또게임얘기야레나가살짝웃자미호는미소를띄우며고개를끄덕였다そう케이짱이용계의카탈로그를持ってきてもらいたかったんだけどね。그래케이짱이양게임의카탈로그를가져와줬으면했는데말이야양게임은서양에서수입한게임의약자다저런약자를쓰는거보면은그야말로매니아같다そんなのまた通販で取り寄せりゃいいじゃねえか。그런건전처럼통신판매로주문하면되잖아まそうするかな그렇게할까나またプレイングの熱いゲームを入荷するからね。또뜨겁게플레이할만한게임을가져올게今度は私にも分かりやすいゲームがいいな。이번엔나도쉽게할수있는게임이라면좋을텐데미호는카드게임이나보드게임을좋아해서여러가지게임을수집하고있다예전에레나에게듣기로는미호네방은국내외의게임으로박물관같은상태라던가오레니모와카리소나게임가있다라야라세테쿠레요내가하는게임이있다면다음에나도같이할까나는솔직히보드게임을해본적은거의없거든거의이요컴퓨터이런콘솔게임만하지좋아케이짱사요케레바네데모우치라노레벨은타카이요케이짱만좋다면괜찮아하지만우리들의수준은좀높은데정도잖아요자신감이넘치는데俺だって遊び100番遅れを取るつもりはないぜ나도놀이엔달인이야질생각따위는없다고와じゃあ今度は圭一君も仲間に加わるのかなかな이번에도케이치군도같이하는걸까나까나원문자체는뭐동료로넣어줄까나뭐이런거같은데조금다르네자막이왜안넘어가레나가온몸으로기쁨을표현하면서나와미온의얼굴을두리번두리번번갈아가며쳐다본다미온이긍정의윙크를보내자레나의표정은한층더밝아졌다어떤놈은きっと外で遊ぶ方が好きだと思ってたからダメかと思ってたよ남자애들은보통밖에서노는걸좋아하니까싫어하지않을까걱정했어서무슨소리야집에서게임하는게얼마나좋은데천국이야 레나는상당히기쁜듯활짝웃었다이렇게친한듯이이야기를하고있었지만사실여기에전학온지는아직한달채지나지않았다전학생인내가쉽게정할수있도록여러가지신경써주고있다는점은잘알고있다그러니까나도더이상폐를끼치지않도록빨리적응하려고노력해야지스스로너무친한척하는걸아니까걱정되는정도가이둘사이에서는딱좋지않을까학교여기히나미자와는정말로작은마을이라서학교는물론이고학급도하나밖에없다학급의학생들은나이도학년도가지각색그런제각각인학생들30명정도가하나의학급에서공부를하고있다옛날에는교실도여러개반도몇개인가로나눠졌던것같다하지만어떠한계기로합동교실이되어버린후지금까지관습으로남게되었다고한다처음에는당황했지만사람이랑무서운동물지금은완전히익숙한신상태다아침부터들리는아이들의까불고떠드는소리학교라기보다마치유치원같은떠들썩함도지금은상쾌하게느껴질정도로익숙해졌다방금전까지아플거던미온이갑자기나에게아플양보했다교실미닫이문앞나보고먼저미닫이문을열고들어가라는거라군유감이지만이제는안속아뭔가장치를해뒀나보지ここで戦闘を譲るとはな。여기서앞을양보한다는건お手並み拝見ってことかよ。내솜씨를감상하겠다는건가 미호는기세등등하게씨에웃었다どうしたの二人とも왜그래두사람모두下がってろレナ危ないぞ비켜레나위험하다고やつだ그녀석이야응에じゃあ、さとこちゃんが？さとこか？녀석의이름은호조사토코나이분별없는건방지기만한꼬맹이다말투도건방지지만연장자랑은그정도로는참아줘야겠지문제는이쪽이다미에미에노와나다나히키도노웨니하산다고구방캐시
6번이 보이는 함정이구만. 미다지무늬의 칠판 지우개 끼워넣기. 지금은 칠판이 있긴 한가? 미에미에다세 사토코! 다 보인다 사토코! 미다지문 안쪽에서 흐릿한 웃음소리가 들려나. 오미고토 케이짱. 고랴 콘카이와 쇼부 아따카나. 훌륭해 케이짱. 이번 승부는 이걸로 결정난 건가? 야, 아이디와 사토코다. 아니, 상대는 사토코야. 고래다게도와 오모에나이. 이게 끝일 리 없지. 전학원 첫날부터 끝없이 이어지는 함정 앞에 장렬하게 산화한 과거를 생각하면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함정을 다채롭게 조합해 핵심 함정으로 이동하거나 연속으로 작동하도록 장치된 함정 등등. 루브 골드 장치. 특히 교활한 점은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학 온지 벌써부터 이렇게 함정을 잊었을 무렵에 걸린다. 방심해서는 안 될 상대다. 미타도보로 고구방캐시와 후츠. 보안의 칠판 지역에는 정상. 이시도가와 이레테나이미타이다. 돌 같은 건 넣지 않았구만. 전학 첫날 돌이 들어간 칠판 지우개 함정이 아직도 기억에 살았다. 첫날? 첫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자사 자사 가라가라떼 아게테 오토시타이바 인자나이카나. 그런 말이야. 확 열어서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소레다! 그거야! 그게 바로 사토코의 목적이다. 내 주위를 위로 돌려 미다지문의 손을 대게 만든다. 미다지문 손잡이에는 테이프 앞정으로 만들어진 무서운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공격력 발군이 무서운 함정이다. 잘 보이는 곳에 장치한 칠판 지우개는 이 함정을 위한 단순한 위장. 미고토나 콤보다 사토코. 훌륭한 콤보다 사토코. 나가 쇼센와 가키노 아사시에다타나. 하지만 결국은 어린애 얕은 꾀에 불과해. 나는 승리를 확신하고 문을 드르륵 열며 안쪽으로 발을 내딛었다. 뻥. 발목에 느껴지는 위화감. 줄넘기에 다리가 걸렸을 때의 감촉과 꽤나 비슷했다.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운 각도를 굴러간다. 개짱 요게대! 개짱 피엣! 미연의 날카로운 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졌다. 이뜨대뜨대! 바닥을 보니 내가 굴렀을 때 예상 지점에는 먹물이 가득 채워진 벼루가 놓여있었다. 왓더? 만일 그대로 굴렀다면은 하고 상상하자 오싹하다. 아라 아라 고래와 고래와 어머 어머 이거 참. 어하요 고사이마스 케이치상. 어서카라 니기야카데스와네. 좋은 아침이네요 케이치상. 아침부터 떠들썩하시와요. 바구부 취급하는 듯한 목소리가 꼴사나운 얼굴로 넘어진 나를 맞이했다. 1단 또 스페셜한 트랩 워크가 나타났잖아, 사토코. 한층 더 스페셜한 트랩 워크가 되었구나, 사토코. 아타쿠시 나노 코토가 와카리마센 모노.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사카라 쯔이테 마센 와네. 아침부터 트집짜지 말아주시와요. 뜸미. 운 없게도 굴렀을 때 허리를 빈 것 같다. 왓? 벼루보단 나은가? 안 나은데 전혀. 쓱 하고 작은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케이치노 이타이노 이타이노 던데이케 데스. 케이치 아픔 날아가요. 얘는 리카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던 모습이랑. 작고 귀여운 손이 나의 머리를 부유부유 하고 쓰다듭니다. 코시토카와 쿠지카나카타 데스카? 허리라든지 삐끗한 거예요? 코시테 나데테 이레바 이타이노 이타이노와 기에테 키마스 데스.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은 아픔은 사라집니다예요. 허리를 삐었는데 머리를 쓰다듬어봐도 소용없겠지. 라고 가르쳐주려다 이내 그만두었다. 이런 건 행동이 아닌 상냥함이 중요한 거니까. 아리가토나 리카짱 오카게데 이타미가 히이테키타세. 고마워 리카짱 덕분에 아픈 게 사라졌어. 리카짱 좋은 아침. 레나니 오하요 고자이마스. 레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에요. 민나니모 오하요 고자이마스 데스. 나노 데스. 리카짱은 꼬벅하고 귀여운 몸집으로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와 진짜 오그리 토글이라 진짜 읽지 못하겠네. 거기에 이어서 나도 레나도 미연도 꼬벅. 리카짱은 이이코다요나. 리카짱은 좋은 아이구나. 소레니 크라베테 사토코. 거기에 비해 사토코는. 날카롭게 째려보자 사토코는 휘파람을 불면서 일부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사토코와 이이코데 고자이마스노코도요.
사토코도 좋은 아이인 거예요. 이 코와 こんな 凶悪な 罠 仕掛けないぞ. 좋은 아이라면은 이런 흉악한 함정은 안 꾸며. 첫날부터 그랬으면 말 다 하지. 이가카리데 고자이마스 와. 트집이어요. 무슨 증거가 있대? 무슨 증거가 있다고? 나는 사토코의 뒷 옷깃을 잡아 올렸다. 이러고 있자니 마치 버릇 나쁜 고양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양이는 함정을 설치하는 날과 감안하면 훨씬 더 질이 나쁘다. 고멘나사이 때 이때미라.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봐. 이와나이나라.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른손으로 꿀밤 먹일 준비를 하고 좌우로 흔들면서 조금씩 사토코 이마에 가까이 가져가야 된다. 보육 반대ですの. 폭력 반대예요. 증거도 없는데. 이토쿠가 오레노 데코핀와 스고쿠 이타이. 말해두지만 내 꿀밤은 굉장히 아프다고. 베니아 크라이나라 와루. 합판 정도는 가볍게 들을걸. 야, 그 정도면 원포맨인데. 야메테 열라나이데 게다모노. 가까이 오지마 짐승. 히토사마가 기타라 고카이스를 요나 이카도 스룬자네. 다른 사람이 들을 오해할 말은 하지마. 그때 작은 손이 꽉 하고 내 옷깃을 잡았다. 케이치가 2일간도 오야스미시다카라 寂しかったのです. 케이치가 이틀 동안 쉬어서 쓸쓸한 거예요. 거요? 정말 리카짱은 이런 말을 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꿀밤에 눈을 꽉 감고선 울상을 짓고 있는 사토코를 도와줬다. 悔しくなんかないもん. 하나도 분하지 않은 걸. 나이차 다메데스 사토코. 울면 안 돼요 사토코. 파이토 오데스. 파이토. 한창 장난질에 재미를 붙인 친구의 머리를 리카가 살짝 쓰다듬는다. 이 두 명이 동갑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런 의미로 사토코는 리카짱의 손톱대를 달해서 1리터 정도는 마취할 거라 생각한다. 今度は もっと すごい 罠を 仕掛けなさい. 이번에는 좀 더 대단한 함정을 준비하는 거. 잠깐 기다려. 뭐요? 레나는 황홀한 표정으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본다. 사토코짱 나이테루. 하우하우 사토코짱이 울고 있어. 가와이요 가와이요. 모치카에짜 다메다카라네. 들고 가면 안 돼. 이야 다테 다테 こんなに 가와이요. 그래도 이렇게 귀엽잖아. 너무나니 가에크테모 다메나노.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데모 조토크라이나라 도메코노 도메코노. 잠깐 정도는 안 될까나? 레나는 귀여운 얼굴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 미오니 말하기로는 레나는 귀여운 것에 상당히 약해서 귀여운 뭔가가 눈에 띄면은 뭐든지 어디로 가지고 간다던가.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모노모 마즈이가 유카이와 못도 마즈이소. 절도도 곤란하지만 유괴는 더 곤란하다고. 아키라메로. 단념해라. 자, 미테루 다케? 미테루 다케다요. 그럼 보기만 할게. 소레나라 이요네? 요네? 그러면 괜찮겠지? 안 괜찮은데? 그네서 울고 있는 사토코에게 완전 꽂혀버린 레나. 만약에 히나미자와의 아동 유괴 사건이 일어난다면 나는 레나를 신고해야만 할 것이다. 용서해줘 레나. 무슨 일 있어도 면회는 꼭 가질 테니까. 선생님 오신다. 빨리 정리해. 사토코, 수술이 안타노데쇼? 사토코 이 별은 네 거지? 미원의 한마디로 단번에 교실의 분위기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별은도 곤란하지만 문의 앞정은 더 곤란하다. 나는 찔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껌 테이프를 떼어냈다. 설치한 건 사토코지만 뒷정리는 모두 다 함께한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는 방금 전 광경은 깨끗이 정리된 후였다. 많이 했다네. 아, 시간 딱 맞았네. 늦지 않은 날이라고 했는데. 기리츠! 차렷! 키오스케! 장내! 반장인 미온이 호령했다. 자, 여러분, 이번 편은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2편에서 또 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연재하는 쓰르람이 올 적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또는 트위치 팔로우 또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뿅!